아, 이번 트레일라이프 플러스 4주차에는 또 다른 색다른 전술을 수비 전술을 연했지. 그래서 첼시나 레스터 시티처럼 내려서 풋백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궁금하다면 렛츠 고. 아, 그래서 이번 주 훈련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4명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4명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콩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뭐 일반적인 풋백의 간격 정도로 한 7발에서 10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크게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놔두고 그 앞에 4명의 선수를 놔두는 거야. 이 4명의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5초씩 서 있는 거야. 각자 패스를 주고받는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선수가 압박을 나가서 1, 2, 3, 4, 5를 견뎌주고 옆으로 패스해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가고 자기 멘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한 명씩 나가주면서 압박을 하는 훈련을 먼저 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왼쪽 풀백이 압박을 나갔으면 나머지 3명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공이 이쪽으로 갔고 우리 선수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간격이 7발 쪽에서 10발 쪽에서 멀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 멀어지는 거를 좁히는 연습을 했지. 그래서 사이드 스텝으로 움직이면서 그 간격을 좁히는 걸 했는데 좁히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 좁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옛날에 뭐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도 이런 것들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로 침투하는 선수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스루패스가 들어간다는 거지. 스루패스가 들어가면 그 간격이 멀기 때문에 스루패스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첫 번째로 그 스루패스가 들어갔을 때 센터백도 멀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늦는 거지. 늦게 반응하게 되면 결국 크로스나 슈팅이 더 빨리 나오게 되고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공이 땡겨지면 미리 땡겨가지고 공간들을 채워줘서 그런 스루패스들이 쉽게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게 훈련의 메인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 훈련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옆으로 땡길 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 좁힐 때 그냥 이렇게 공 쪽으로 몸을 아예 돌려서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술 훈련할 때 보면 공이 옆으로 갔다 또 옆으로 갔다 계속 변화가 일어나잖아. 근데 여기서 공을 줬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갈 때 내가 이렇게 뛰면 몸을 90도 혹은 180도를 다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다 돌리다 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혹은 스텝이 꼬여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 관리라고 이렇게 좁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으로 이 반대발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움직이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시야가 넓혀진다? 그렇지. 그래서 수비수들은 항상 내가 이쪽에 공이 가도 이쪽으로 땡기더라도 내가 이 멘트를 잡지 않고 있더라도 이 멘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공간을 막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가족 여러분들이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뛰더라고. 그렇게 뛰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높은 레벨에 가거나 좀 더 공격을 잘한 팀을 만났을 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좁히고 이제 간격하고 스텝하는 것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약간 더 배운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제자리에 서서 압박만 하고 이 간격만 잡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골대에 두고 골을 넣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격수들은 자유롭게 공격을 하면 되고 에리어를 정해놔. 에리어를 딱 정해놓고 페널티 박스 라인 정도로 기준해서 에리어를 정해놓으면 수비팀은 계속 물으면서 이제 수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공격팀이 계속 앞으로 밀고 나오면 조금씩 물으면서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나가면 세 명이 내려오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 내려오고 또 나가고 이런 걸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공격수들이 잘 움직여서 이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 수비 간의 간격이 아니라 수비수와 공격수 팀의 간격이 멀어질 경우가 있단 말이야. 간격이 멀 때 압박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앞에 사람들만 힘드는 거지. 그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압박을 나가면 오히려 공간이 더 많이 노출되고 타이밍이 늦어버리기 때문에 스루패스가 더 쉽게 들어오거나 그 사이사이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가족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게 압박이다 보니까 이 간격이 멀어졌을 때도 막 압박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형님도 큰 형님도 그랬고 막 여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막 이렇게 처음에는 간격이 좁을 때는 나가고 내리고 땡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 간격이 멀어졌어. 그럴 때는 아예 확 압박을 나가는 게 아니라 4명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이드를 보고 라인 살짝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압박을 나가서 타이밍을 뺏겨서 스루패스를 먹기보다는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만 다 같이 올라가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라인을 조금만 올려주고 또다시 그냥 아무도 압박을 나갈 필요가 없어. 다 같이 그냥 한쪽 라인으로 딱 지키고 있다가 얘네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거나 또다시 앞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멘트가 나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그 라인을 구축하면 되는 거지. 네, 궁금한 게 4백이면 4명이잖아. 근데 4-4-2 전술에서 미드필더도 4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드필더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똑같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4백 관리법이라고만 했지만 사실상 4-4-2 첼시나 뭐 레스터시티 이런 팀들이 4-4-2를 많이 떴던 적이 있잖아. 그래서 미드필더도 앞에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수비수 4명이 있으면 간격이 이제 한 10발자국 정도로 해서 미드필더 4명도 똑같이 써서, 뭐 미드필더는 약간 다른 게 상대방 풀백이 잡았을 때 압박을 나갈지 이렇게 땡겨주고 이런 걸 똑같이 하면 되지. 훈련하는 거는 무조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은 데서 가장 부족한 게 이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티키타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비해야 됩니다. 실제 경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동사항이 많잖아. 우리 같은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쉬워. 근데 이거 쉬운데 경기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축구의 모든 거잖아. 거의 대부분이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기 상황으로 이어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11-11로 가져가면서 거기서 풋백 관리를 어떻게 하는 데까지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배우고 하면 이렇게만 풋백이 관리가 되기만 시작해도 이 경기 때 볼 수 있듯이 실점을 쉽게 안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풋백 4명과의 간격. 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멘투가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압박 나가주는 거. 그 이 압박을 나가줄 때 그 뒤에 있는 3명은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뒤 조금 지쳐져서 이 유지 라인을 유지해주는 거. 그리고 패스가 움직였을 때는 사이드 스텝으로 움직여주는 거. 그리고 공격수와 수비수의 간격이 너무 멀었을 때는 아예 압박을 나가는 게 아니라 라인을 살짝 올려서 그 간격을 조금씩 뜯어주는 거. 요거를 생각해주고 이 라인 관리를 친구들과 연습해보시고 실제 시합에서 써보시면은 아 이것만 잘해도 상대가 골을 쉽게 못 넣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미드필더나 이제 4백 애들이 그걸만 잘 쓰면은 8명이 그걸 잘 쓰면은 아마추어는 골 안 먹는다. 그치. 미드필더 4명이나 수비수 4명이 이것만 잘하고 앞에 공격수 빠른 애 2명만 세워내면 레스터시티인 거야. 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실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실전에 뜨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4주차가 다 끝나고 나서 STBFC 상대로 이제 이걸 쓰게 될 거거든. 그래서 STBFC 상대로 이 라인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또 자기들보다 잘하는 팀이랑 할 때 이런 전술을 쓰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얼마나 수비를 해서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난 다음 주가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 개인적으로 몇 골 먹을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 한 7골? 7골만 먹으면 수비를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15골 먹을 걸 15골 먹을 걸 7골만 먹으면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할 때 나는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분들 중 한 분이 누구냐면 사비 알론소 형님. 알론소 형님이랑 상윤이랑 도엽이랑 그리고 큰 형님. 아, 이 네 분, 다른 가족분들도 진짜 잘했는데 이 네 분이 이 라인 관리나 이런 걸 진짜 더 관심 있게 하시고 집중 있게 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옆에 애들을 막 콜해주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까먹었는데 이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5만 관중이 막 4만 관중이 차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장 안에서도 존 테리 목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알잖아 가봐서. 그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수비수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미드필더도 생기면은 수비수가 많이 수비하는 것보다 존 테리 같은 애들은 본인이 수비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미드필더 풀백들이 더 열심히 하게 해서 본인은 정작 수비를 많이 안 해. 존 테리가 어떻게 수비하는지 그게 진짜 잘하는 수비수. 그게 리더지. 그게 리더고 그렇게 수비하는 게 진짜 현명한 거고 잘하는 거지. 그니까 그렇게 시켰는데 혹시나 애들이 실수해서 이제 그걸 커버를 쳐줄 그때 커버하는 게 존 테리인 거야. 그래서 느려도 나이가 먹어도 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거지.
네, 가정 여러분 댓글에 궁금하신 전술 혹은 아 다음 주 훈련 때 보고 싶다는 전술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시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 오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즐겁게 전술을 해보도록 합시다. SBT Train Like Pros. We'll be right back.